상대 검 3대1로 대련했을 때, 그리고 이도류로 3명의 검도인을 상대했을 때 가장 많이 남겨주셨던 댓글은 왜 한 번에 공격 안 함? 이었습니다. 오늘은 대체 왜 한 번에 공격할 수 없었던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혼자서 다수를 상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로는 내 무기가 상대의 무기보다 수비에 더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. 이도류로 다수를 상대했을 때 내가 공격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. 한 개의 검만으로는 공격과 동시에 방어를 하는 것이 어렵죠. 또한 창도 마찬가지입니다. 창은 단순히 막는 방식의 수비력이 좋다기보단 내 위주의 공격거리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며 상대가 창의 거리까지 좁혀 들어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비적 이점이 있었습니다. 공격이 아닌 수비의 이점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제 아무리 공격력이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를 상대했을 때 스윙이 크거나 자세를 다시 잡는데 오래 걸린다면 분명히 다수에게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로는 빠르고 간결한 스텝입니다. 이는 여럿을 한 번에 상대하는 것이 아닌 따로따로 한 명씩 상대하기 위함입니다. 부천관의 오영일 관장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스텝이 뒤처지면 횡대가 아닌 종대로 상대하게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. 상대방 이도는 계속 도는데 여러분들 못 따라가. 그러니까 이렇게 횡렬이 아니라 종대로 쓰게 돼서 일대일 상대를 하게 되니까 발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에워싸 쓰게. 이는 다수의 장점이 없어지는 것으로 마치 여러 명이 한 명을 좁은 골목길에서 일렬로 상대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. 즉 아군이 적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. 결국 1대1 대결이라면 무기에 이점이 있거나 실력이 더 높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. 세 번째로는 공간의 넓이입니다. 이상복 사범님께 처음 대련을 제안했을 때 링에 제한이 없으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범님을 이길 수 있는 거죠? 달리기를 좀 잘하셔야 돼요. 아, 칼 개수 늘릴 생각하지 말고 달리기부터 이제 그렇죠. 파워 와라. 이는 넓은 공간에서 빠르게 달릴 수만 있다면 에워싸이지 않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여럿을 한 번에 상대할 필요 없이 한 명씩 상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수를 상대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한 명을 상대하는 순간 등 뒤나 사각에서 공격이 날아오는 것일 테니까요. 만약 구석으로 몰아넣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럿을 한 번에 상대해야만 하죠. 그렇기 때문에 다수를 상대하려면 아예 넓거나 아예 좁은 공간이 유리하게 됩니다. 결국 여러 명이서 한 명을 동시에 공격하지 못한 건 상대가 수비에 용이한 무기를 들고 빠른 스텝을 사용했으며 공간에서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 공격이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서 공격을 하거나 무선 이어폰 같은 걸로 명령을 내리면 결과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마 전자 같은 경우는 공격 타이밍을 읽히게 될 테니 후자가 가장 바람직하겠네요.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건 개인의 기량과 경험이기도 합니다. 정말 강한 사람이라면 칼 한 자루로도 3명의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?